인사해. 유정우입니다. 너 혹시 악마 유대희 아니니? 나 사람 머리도 맞춰갖고 물 받아놓은 거잖아. 못 맞을 거냐고. 아, 진짜. 야, 유정우. 너만 여기서 억울하고 힘들어? 어? 너만 힘들고 살기 싫어 죽겠냐고. 에라이 고문간 새끼야. 뭐? 반장! 왜 말려? 말리지 마! 어? 떼어봐! 어? 너 때리는 게 취미잖아! 어? 야! 오라고! 말라고 듣자! 그러면요! 어? 불쑥! 슈퍼칼라 파워! 아, 하지 마! 듣자! 이거 푸시죠. 그건 규칙입니다. 유정호 씨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. 하, 이런 씨... 아니잖아. 교도소에서 수갑차고 교육되는 사람은 없어. 경우에 따라선 가능합니다. 당신 내 말 안 믿지? 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? 어? 내 말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나 이해하는 척 하지 마. 진짜 조용히 살 테니까. 그러니까 제발. 제발 나 좀 내버려 둬! 혼자 좀 냅두라고! 다음 소식입니다. 준 대장님! 들어오십시오. 아이고, 빨리도 물어본다. 뭐해? 저 쫓아다니면 들어와야지. 박예병, 들어와. 아, 뭐해, 빨리! 네, 알겠습니다. 준대장한테 태클 걸면 영창이다. 알겠습니까, 박일병님? 네, 알겠습니다. 개발이냐? 난 괜찮아. 나 많이 적응했어. 나... 나 정말 괜찮아. 그러니까 이제 형 내 걱정 그만하고 형... 이제 형 일해. 내가... 내가 형수님이랑 조카들 볼 낯이 없어. 응? 무슨 일 있어? 정우야. 증인이 있어. 그날 밤에 오병장이 박일병 죽이는 거 본 사람 있어.
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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